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용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사람, 그 혹은 인자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고백하는 기도, 일종의 선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생각하시며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돌보시나이까? 형종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생각하시며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돌보시나이까? 형종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생각하시며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돌보시나이까? 형종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생각하시며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돌보시나이까? 형종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헤매던 몇몇 친구들과 선배가 모여 독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머리 여럿을 모아도 칸트의 생각을 꿰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질문에 희망을 던져줄 또 다른 질문을 얻었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의 이성의 모든 관심은 다음 세 질문으로 통합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나? 이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진부하면서도 훌훌 떨쳐버리지 못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COVID-19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며 앞으로 인류에게 최첨단을 구가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역시 인간이 누구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미약함을 대조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주님이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면 사람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의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연과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탄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상황만을 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과 인간의 본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인가? 가족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 소녀나 소녀는 아니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정체성 혼란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이전과 다른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체성으로 고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애써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닌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이룬 일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룬 일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생각하시며, 형종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형종이를 돌보시나이까? 형종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따스함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